사이트 현장 가게 될 것 같아요. 쿠웨이트요? 대건 씨, 꿈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내가 잡아야 하는 가장 큰 기회거든요. 대건 씨가 처음에 현대건설에 들어왔을 때 품었던 꿈이 있었던 것처럼. 꿈이요? 갑시다. 대화하고 해서 이따 그럼 제가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최 차장님. 아유 최대리 오랜만이야. 아유 누구야 말도 없이. 언제 온 거야? 내가 저번에 전화할 때 오늘 온다고 했잖아. 아직도 저래? 저 콜롬비아에서 커피 한... 야 커피 한잔 땡겼는데 타이밍 한번 오지고 시리고 레이고 다 살아있네. 누구시지? 아 다들 인사해. 쿠웨이트 현장에서 온 최영길 차장. 아유 반갑습니다. 가만 있자 내가 나갈 때는 우리 최우수만 있었잖아 그때. 아 그러니까 다들 나 처음이겠네. 아유 반갑습니다. 최영길 차장입니다. 뭐야 박수 쳐줘야지. 그래. 최 차장 우리 토목사업본부에 현장 꿈나무들이 많아요. 현장 얘기 좀 해줘. 아이 현장 뭐 다 가는 거 됐어. 들려줘 들려줘 들려. 좋아. 현장 이야기라. 현장은 말이야 타는 목마를 살을 내는 듯한 살인적인 더비.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내 열정마저 태울 순 없으리. 중동지역에서 4년간 신뢰를 쌓고 있는 현대건설 현장에 들렸는데 기꺼이 한몸 바친 그 이름 최연길. 쿠웨이트 쉐이크 자베르 구주회를 시공한 그 역사적 신념을 무사히 수행하기 위해 위에 밥을 많이 먹고 있지 뭐. 아 쿠웨이트 밥이 이제 아주 내 주식 같아. 나하고 잘 맞아. 자식 잘난 척은. 실은 한국이 많이 그립지. 음식도 생각나고 사람들도 보고 싶고. 대건 씨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요 그냥. 그래요? 평소랑 좀 많이 달라서. 아 다들 꿈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대건 씨 그거 알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잊었을 뿐이지. 그런가요? 특히 대건 씨 같은 스타일은 더더욱이. 꿈이라. 저 현대건은 현대건설의 슈퍼 서포터로서 국내와 해외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게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래 나도 대리님처럼 다시 한번 꿈을 잡아보는 거야. 전화통화는 항상 밝은 톤을 유지. 초목사업본부 현대관 전화 받았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이요? 제가 그거 처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청은 신입의 필수 덕목이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피드백하자. 조금 제가 가서 세팅하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현대건. 노력 또 노력하는데. 회의록은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 현대건 센스 많이 늘었네. 아유 아닙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죠. 야 잘하고 있어. 어? 야. 야 이제 날씨가 선선해서 산책하기 너무 좋네요. 그쵸 맞죠. 완전 날씨 좋아요 요새. 그러니까 아 밥 한 개 지나가니까 이런 날도 오네. 그게 다 대건 씨가 신입답지 않게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현대건 요즘 장난이 아니야. 어? 에이스 타이트 달겠는데. 아유 아닙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죠. 참 다들 잊지 않았지? 최대리 완성에 제대로 줘야지. 아유 그럼요. 제가 또 기가 막힌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최우수 대리의 화려한 현장 라이프를 위하여! 위하여! 축하해, 최대리.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니
전송 쟀네. 아 대리님 이거 쿠웨이트 50도 넘어가지고 더워요. 이거 쓰세요. 너무 고마워요. 대리님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 현장 가셔서도 진짜 진짜 잘하실 거예요. 이제 보니까 여기 건물들, 교량 다 저희가 지은 거네요? 난 말이야 저기 서강대교 건널 때면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현장 시절 생각나지? 그렇죠. 에이 그뿐인가요? 저기 보이는 63빌딩, 국회의사당, 남산터 전부 현대건이야. 아, 현대씨 그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회식 장소를 일부러 여기로 했어요. 저희가 만드는 게 뭐 단순히 건물, 도로, 다리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길을 만든다. 행복을 만든다. 쿠웨이트 가셔도 이곳을 잊지 않고 항상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대리님. 진짜 최고의 선물이다, 백원 씨.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돌아올게요. 오늘 자리 너무 고마워요. 자, 한잔합시다. 자! 아, 가자고. 뭐야, 빨리 차 와, 빨리.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저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오늘 고마워요. 대건 씨, 나 쿠웨이트 가서 많이 서운해요? 네. 그래도 지금은 대리님 덕분에 제 꿈이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해졌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요, 대리님. 시간이 많이 지나 제가 돌아오면 대건 씨도 많이 변해 있겠죠? 아 그런가요? 저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현장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부장님 결제 끝나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럼 누가 할래요? 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또? 아유 그러지 마. 업무 가다야. 강건설 씨? 아 네. 난 현대건 대리. 잘 부탁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토목사업본부는 처음이지. 안녕하십니까? 인문교육을 마치고 오늘부터 부서 OJT를 맡게 된 신입 강건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혹시 중고 신입도 받아주시나요? 이 목소리는 대건 씨 이제 현대리님? 어느 책에서 봤었던가? 술이 아닌 꿈에 취하길 바란다고. 나 현대건, 그리고 나와 같은 모든 청춘들이 그렇듯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청춘의 이야기 현대건 썰